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기계기사 실기 2회차에 한 번에 합격한 기계공학과 4학년 오병근입니다. 학부 저학년 때 배운 지식도 정리하고 3D 모델링을 많이 안 해봐서 배워보는 김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공기업 취업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평소 재료역학 뒷부분 내용이 처짐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배우라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자주 나오는 단순보랑 외팔부에 대한 처짐 공식을 알려주셔서 그걸 그대로 쓰거나 약간 응용해서 실제 시험 때도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기간이랑 하루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설정하지 마시고 꼭 지킬 수 있는 만큼으로 정해서 계획대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공식들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스스로 이해해야 제대로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고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다시 떠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시험 특성상 많은 양의 문제를 풀게 되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식을 사용해도 계산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기만의 계산 방식으로 풀고 그걸 노트에 꼭 정리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습할 때 문제와 함께 그것을 빠르게 보는 것만으로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필기와 필답형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공식들은 빼고 정말 자주 출제되는 공식들만 알려주셔서 중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형에서는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것을 배울 때 배우라 강의에서 저처럼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을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역학이랑 기계요소 부분에서는 교수님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길이, 질량 같은 기본 단위들은 물론이고 점성계수나 동력, 토크 등의 합성 단위들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계산 실수도 줄어들고 공식의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작업형에서 요즘은 여러 가지 도면이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율이 높다는 몇몇 도면에 대해서만 공부하기보다 배우라 교재에 있는 연습 도면 모두를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도면 작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필답형도 만만치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작업형을 30점 이상 목표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격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일반 기계기사 수험생 여러분 힘드실 텐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화이팅!